예. 수사할수록 쑥쑥 크는 2인자라는 표현을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윤석열 초대 내각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로써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못지않게 한동훈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복 수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이번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지적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1인 3역도 모자라 소통력을 자처하는 한 한 장관이야말로 지금 누가 법 위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한 장관 관련해서 새로운 여론조사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전해드리고 어디까지 안 전해드릴까 참 많이 고민을 했다가 이건 좀 수치가 압도적이어서 눈에 띄었어요. 이도훈 의원님. 실질적인 2인자는 한동훈 장관 아니냐. 일부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정색하고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만 의미가 또 작지도 않고요. 요즘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재미있는 여론조사에 꼭 또 그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는 것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정권의 2인자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정치적인 그 2인자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2인자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조사 대상은 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라인에 있는 그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래도 그 한동훈 그 장관이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지금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야당 주정으로는 검찰총장 역할, 민정수석 역할까지도 같이 한다니까 권한도 많고 또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이런 2인자 등장은 정치적으로도 사실 여당 내부의 권력 그 구조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윤석열 그 정권을 뒷받침하는 권력은 대체로 검사 출신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저기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했던 분들인데 캠프 인수위는 뭐 일단 그 안철수 위원장이 있을 것 같고 장재원 비서실장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명박 그 계로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 바깥에 있죠. 사실은 검찰 출신에는 정치적 지도자 후계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한동훈이 갑자기 법무장관으로 등장하면서 예. 그 정치적 위치까지 차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권 내부는 지금 뭐 야권도 지금 권력 그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안철수 그리고 우리 이제 대표인 이준석 대표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 또는 협력을 하면서 여당 내의 그 권력 구조를 계속 재편해 가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대체적인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국무총리보다 집권 여당의 대표보다 원내대표보다 한 장관이 뭐 두세 배 이상 높다. 예. 네. 여기에서 빠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원희룡 장관이요? 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 이게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총리의 권위가 사실 좀 약화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요. 한덕수 총리도 지금 의문의 일패를 사실상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각을 총괄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한덕수 총리보다도 이 법무부 장관이 이 실질적인 2인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는 크게 보탬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주목을 받다 보면 또 양날의 그러니까 힘쏠림이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도 저게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과도하게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게 되면 이제 조그마한 실수만 가지고도 굉장히 여론이 급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실적을 내야 되고 법무부를 이끌면서 새로운 어떤 그 인권 신장을 좀 선보여야 되는데 과도하게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 아닌가. 비행기를 좀 너무 빨리 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행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좀 돌이켜보면 뭐 이런 2인자 여론조사 말고도 한동훈 장관을 야당이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존재감만 키워진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화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인사 3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한동훈보다 차라리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맞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냥 뭐 그 편하게 국민을 덜미끼면 안 되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라는 언급을 제일 누가 많이 했냐? 민주당 아니냐? 장 변호사님, 그 어제도 그제인가요? 어제 그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보복 수사 아니냐 검찰 얘기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수차례 언급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레 한 장관의 존재감만 키워주고 글쎄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딜레마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한동훈 장관은 뭐 굳이 민주당이 아니었어도 뭐 존재감이 원래 있으셨던 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면서 또 굉장히 또 젊은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그동안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어도 한동훈 장관은 그만큼 본인이 존재감을 과시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뭐 민주당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인해서 예. 상대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더 돋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제 국정을 어떤 운행하는 모습들을 잘하고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한동훈 장관도 어쨌든 같이 좀 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동훈 장관이 결국에는 언젠간 정치를 하게 되실 거라고 대부분 이제 예상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결국 본인만의 어떤 비전이나 색깔이 있어야 될 거고 뭐 그것들을 위해 지금 차차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정권 겨냥한 수사 그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총장도 임명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선봉에 선 거 아니냐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취임 한 달 동안 한동훈 장관은 이런 야당의 맹공에도 여러 차례 원칙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부패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검경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를 저희가 모아봤는데 박민영 대변인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을 언급하면서 이건 검찰, 대검찰청의 기획수사다. 이재명 의원 동시수사, 문재인 정부 인사들 동시수사. 근데 좀 또 따져보면 이재명 의원 수사는 다 지금 대체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검 기획수사가 맞는 건지 뭐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도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내에 있는 어떤 권위를 내려놓는 뭐 님자를 붙이지 말라라든가 뭐 문을 열지 말라라든가 이런 어떤 내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담백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으시는 이유가 사사건건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을 언급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떤 정권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법무부 장관 애초에 수사를 주도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께서도 도리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한동훈 장관을 엮어 들어가면서 뭐 소통령이니 뭐 이런 식으로 견제구를 날리는 것들이 도리어 한동훈 장관의 체급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런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조금 자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야당에서는 이건 대검 기획수사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장관을 또 겨냥했습니다.